꽃이 왜 이렇게 커? 야, 여러분 이거 오락의 제1회 찐 한국인 인증대회 진행을 맡은 꼬미뽀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첫 번째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피는 토종 한국인 데니 초! 두 번째 참가자, 피는 터키 건데 국적은 한국 알파고. 예, 아이고 추석인데. 안녕하십니까. 저 이거 뭐야? 아 진짜 주인으로 좀 되어있네. 아 이거 없는 사람으로 나 대결시킨다고? 예, 한국 계절은 결혼했고요. 지금 아들놈 새끼 하나 있어. 아들놈 새끼. 아들놈 새끼. 근데 이게 결혼한 게 예. 비자 딸라고 결혼했다는 소문이. 아, 들켰네.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그 한국에 대한 국뽕이 있는지 인성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핸드폰 좀 볼까요? 저는 삼성! 여기는 미제! 뭐야 이거? 애플. 아... 미제. 아... 이후부터가 일단은 마이너스 점수가 되네. 근데 잠시만, 거미권 뭐예요? 아니 나는 뭐 그냥 이건데? 아 이제네! 넌 미제야! 둘이 여기 있어! 내가 할게! 진행 안 돼! 다음 중 형은 터키 한국 한국. 야 진짜 여기서 우러나 사는 거야? 터키 왜 그렇게 중동놈 나를 우리나라 욕? 그리고 저는 터키 아이스크림 아저씨들 너무 싫어해요. 왜? 야구리가 왜 그러냐 이 새끼들. 네 일자리 뺏어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.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,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은 비빔밥. 아니지 새끼야 내가 하나. 케밥 삼각김밥. 일단 개밥은 뭔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삼각김밥이지. 와 정말 콘텐츠를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 미친놈이 됐네. 자 그럼 데니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은 햄버거 삭힌 홍어. 햄버거. 햄버거도 아니고 햄버거. 마더파커. 오케이 두 번째, 누가 더 강한가? 캡틴 아메리카 우레메. 우리 엄마? 캡틴 아메리카. 아니야 너한테 할게. 너가 대답해봐. 여기한테 하려고 했었던 건데, 자 세계 최고의 번화가는 뉴욕 타임스퀘어 남대문 시장. 당연히 남대문 시장. 나는 두 군데 다 갔잖아. 공통점이 있어. 뭐야 공통점? 뉴욕에는 마약을 팔고 남대문 시장에서는 마약 김밥을 팔고. 그래서 뭐가 더 중독이 심해? 마약이 더 심해. 아 마약이 더 심해. 왜냐면 나는 마약 김밥을 코로 들어 마셔. 원래 오늘 취지가 진짜 나는 이제 한국인이다. 국뽕에 취한 애들을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그냥 국뽕이 없네. 근데 진짜 한국인은 뭐 이런 인성 뭐 이런 거 국뽕 필요 없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. 네. 이 단어를 우리 진짜 일반인처럼 읽어보세요. 짜장면. 잠깐만 뒤도 별거 없네. 짜장면. 딩동댕. 이건 한국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음식을 좋아해서. 아 음식이라서 그래. 아 그리고 별도 저 짜장면 먹은 적이 없어요. 왜? 왜냐면 거기 들어가니까 한라에서 먹으면 되잖아. 할일 없어요 지금. 어떻게 한라 짜장면 어떻게 했냐 전세계. 아 그래서 먹어본 적이 없어 짜장면. 야 종교로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이수가. 그러면 종교가 뭐야? 무교. 아 무교? 우리가 좀 잘 맞긴 하네. 아 거의 비싸잖아요. 무슬림교 무교. 아 라임 때문에? 라임 때문에.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인만 읽을 수 있는 리뷰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데 빵! 이 스팟 진짜 좋아요. 더럽고 불침불해니까 개찌 못을. 네? 이거 글씨가 안 보여요. 이 스팟 진짜 좋아요. 더럽고 불친절하니까 개찌 와서 뭐라. 땡! 오케이 그럼 저 세 번째 앞에 개찌 마시오 맞추면 제가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게요. 개찌 마시오. 개찌 마시라고? 네. 개찌 마세요. 아. 네가 해봐. 네가 해봐. 네가 해봐. 있으니까. 아, 너 해. 야 너 해. 야 너 해. 해봐. 근데 이 사람 그 좀 내 거 같은데. 왜? 아 실제로 이렇게 했어? 난 글 배운 적이 없어. 아 문맹이야? 약간 문맹이네. 두 번째 문제. 어제 술 좀 많이 마셨다. 아 술 먹으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. 삥! 오
오케이, 얄팍어. 이 말고 지초 글롬 넷자 글식 그만 좀 바꿔. 아 이거 말고 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네 글자씩 순서 바꿔서 돼요. 이상하게도 한국인은 읽을 수가 있거든요. 오 세종대왕 만세 만만세. 오 정답 딩동댕. 오 와 대한 외국인. 와 대한민국 하지 마세요. 저 거기 생각 허세예요. 호세 호당. 한국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들이 있어요. 네. 그럼 그거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. 본인은 50살 먹은 아줌마입니다. 네. 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시오. 뺑뺑. 아이고 아이고 사기 어렵다 사기 어렵다. 아 정답 딩동댕. 오! 그럼 혹시 뭐 거기 미국에서도 그런가? 아이브가 아니고 아 fuck 그 사람을 motherfucker. 자 본인은 14살 먹은 남학생입니다. 밖에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갑이 사라졌습니다. 서둘러 지갑을 자 씨발 어디야? 땡! 포인트가 있어. 땡! 오케이 엄마! 딩동댕! 자 본인은 50살 먹은 아저씨입니다. 네. 고장난 물건을 씨야 아저씨가 5천 원 그냥 산다고? 그런 의미 고장난 물건. 아 고장난 물건. 아, 오케이 오케이. 네,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. 이게 안 돼. 옛날부터 고장나 있었던 물건을 고치려고 합니다. 자 그 물건을 고치시오. 뺑뺑. 먼저 이 아저씨들은 꼭 여기를 잡더라. 벨트를 향하게 잡고 아 어디 보자. 정답 딩동댕. 어디 보자. 여기 어디 보자라고 써있어. 저는 가공 한국인이고 다시 한번 증명된 건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아 근데 엄마가 한국인 아니고 아버지가 한국인 아니었다는 것도 하나의 와 근데 엄마가 한국 스타일이다. 그러니까 엄마 빨판에 그럼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. 자 몸으로 본인의 결백함을 표현하시오. 땡. 오케이. 아 땡. 아니라고. 땡. 요거 조금 나쁜 의미예요. 아니야. 춤을 왜 까? 모르겠어. 얼마나 결백해야 되냐 너랑 다른 춤. 땡 이건가. 뭔가 이거 뭔가였었어. 맞았어?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인데? 무슨 뜻인데?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무려 마치 이 손 동작에 그 많은 대사가 나온다고. 자 다음은 초성 게임. 하나도 못해요 그런 거. 그래서 할 거야. Fuck. 리을 리우 레몬 루머 땡. 오케이 레몬, 루머, 라면. 딩동댕. 오, 그거 잘한다. 아, 이거 주워 먹는 거 아니야 지금? 어, 너 왜 잘하잖아. 미국식이야. 그리고 레몬하고 루머는 영어야. 그러니까. 시옷, 리을. 삐. 오케이. 수리, 수련, 성경. 오, 딩동댕. 확실히 성경. 아, 너네 종교에서도 그 성경이라는 표현 써? 아니, 가끔씩 나오죠. 아, 가끔 등장하나요? 가끔 등장. 강의어로? 강의어로. 그냥 단어 하나. 근데 초성 세 개. 기역, 니은, 니음. 강남물? 강남물? 강남말. 강남면? 가능마? 그럼 네가 말해봐. 그건 네 힘이. 자, 마지막 가볼게요, 마지막. 나를 오래 살게 하시오. 이거야. 아, 뭐야, 이렇게. 어, 왜 이렇게 커?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니에요. 뭐지? 뱅 감체 개그맨이 돼서 포기하고 씨발 좀. 빵. 야 이 씹새. 예예. 자 이거는 무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찐 한국인 인증대회 승자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싸 브루토.
그럼 막 하면 돼? 안 하지. 알았어, 계속해. 시발, 너 쳐다봐. 이따가. 아, 됐어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어쩌고 있었네?